大家好，我是张纯烨。我现在所在的地方呢，就是韩国最高学府首尔大学。首尔大学呢，就相当于我们中国的北大、清华一样，在这聚集了非常多韩国最精英的学子们。从这儿走出的呢，不仅有韩国这个政治、经济、科技等等领域的领导者，更多还有很多都是韩国潮流的领导者。说到韩国潮流领导者哦，我要考考金主播，你知道我想的都有谁吗？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말이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힌트를 드리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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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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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칸 SJ EXO. Yeah, EXO 그리고 슈퍼주니어. 자, 이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속해 있는 기획사가 바로 SM이란 곳이죠. 이 SM의 기획자이자 프로듀서인 이수만 대표가 바로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就是出身首尔大学。不过呢，今天我和金主播要带大家去探访的这位呢，并不是李秀满，而是一位完美的韩国女神，她叫做金泰熙。 哇， 欢呼声， 최고야. 그렇습니다. 최고의 한류 여신 김태희. 在韩国演艺圈，若提起五官精致、妩媚动人、被公认为国民女神的，一定非金泰熙莫属。金泰熙的出道其实纯属偶然。一次地铁上的奇遇，使她由广告屏幕做起，并由此一步步踏入演艺圈，最终坐上了女神的宝座。当然，在人才济济的韩国演艺圈，金星靠脸蛋是远远不够的。 毕业于首尔大学服装设计系的金泰熙，是演艺圈内少数拥有高学历且非戏剧科班出身的演员，被誉为美貌与智慧并重的完美女性。特别是她在剧中百变的造型，常常能掀起时尚热潮。 근데 이게 뭐예요? 선물 같은데? 肯定不是礼物。好，一二三，자，자，哦，자，哦。 성을 맞네. 겨울 다 지났는데 무슨 목도리까지. 你看，嗯，所以不是礼物嘛，不是给你穿的。你看，看上面字，哈佛，就是金泰熙爱在哈佛当中的。 일단 이건 뭐예요? 허허，这个呢是她《我是公主》当中经典的造型，在这部电视剧中，她真的有不下。 几十个的头箍经典造型，就像公主一样的美丽漂亮。公主가 되고 싶어요? 아, 成为公主是每个女孩的梦想。 아니 오늘 옷도 공주야.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所以你是想. 자 일단 써보세요. 可以啊. 자 쓰고 난 다음에. 어울린다. 자 이제 주문을 외울 거야. 자. 나는 김태희다. 나는 공주다. 레드 썩. 我是金泰熙，我是公主。 아, 어머, 장엠씨네. 장엠씨네. 明明就是张公主，很漂亮。 장공주. 장공주. 닮았어요. 장공주. 오, 야 이거 하나가 참 차이 크네. 그래 괜찮네. 예. 그럼 나는 요거 끼고. 来来来来来来来来。 자. 자. 우와! 나는 한국의 공주, 당신은 중국의 공주. 어, 天哪! 어, 可怕! 带你看星星，下一站即将前往著名的首尔森林公园。 在首尔市区，这是一处少见的既有自然风光又有人造景观的公园。美丽浪漫的景色使这里成为很多韩剧的取景地，空旷幽静的环境也是明星们喜欢的休闲好去处。那么，今天我们在这里会有什么样奇妙的邂逅呢？ 캐주얼한 게 더 잘 어울리는데요. 아, 네. 훨씬 좋아. 이렇게 입고 다녀. 看我准备的不错吧？马上我们将在这个森林公园和金泰熙的自行车的约会好像就要开始了，兴奋吗？嗯，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끼리 타는 건 아니니까 김대희 씨가 와야 되는데. 金泰熙今天会以什么样的造型出现呢？ 어떤 모습일까 진짜 궁금합니다. 예 예. 아, 김태희 씨가 오고 있어요. 예.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경신今天可以和金泰欣一起骑自行车 네. 어제 진짜 여신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끌고 나타나셨습니다. 예. 您一来周边好多人都认出您了，不知道你平时骑自行车这样骑会不会很不方便？ 어, 근데 자전거를 타면요, 괜찮아.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도 네. 슝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되게 네. 불편함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자전거를 놔두고 얘기만 하는 건 제가 예의가 아니니까 네네. 김태희 코스! 네. 거길 따라서 저희가 한번 자전거를 일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잘 타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엄청 네. 괜찮아요. 네. Follow you! 타시죠. 타시고. 까시. Soul is as heavy as the peat freshly dug from the bog. My thoughts were like willow branches carved in autumn winds. My body is as tense as a cat's as it stalks its prey. Fanclub是非常的善于骑自行车，感觉你是一个特别爱运动的女孩。而且呢，我还听说你是首尔大学滑雪社团出身的，是不是平常就特别的爱运动啊？대학 가서 저는 처음 스키를 배웠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겨울 내내 저 합숙을 하면서 스키를 탔고 그 밖에는 몸 움직이는 건 다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헬스 하고 헬스 있고요. 아~ 굉장히 꾸준하시네요. 뭐 등산도 하고. 등산도 하죠. 네. 근데 어떻게 피부가 하얗죠? 뭐 선블럭 열심히 바르고. 온몸에? 네. 아 진짜요? 조그맣게. 네, 신경 바르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시는구나. 좀 집에서 쉬고 이러다 보면은 네, 금방 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你平常休闲的时候会经常到这个森林公园像我们刚刚那样骑车吗? 네, 서원숲도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오는 편이고 한강도 뭐 잘 가고 네, 집 앞에 또 뒷산이 있어서 뒷산도 잘 가고 산을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자연을 좀 좋아해서 네. 산, 바다 이런 네. 쪽으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서울숲 오는 날은 언제 몇 시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체크를 좀 해놓고 여지샤然后来气候 네, 저도 그때쯤 산책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넓은 데서 저를 찾으신다면 정말 아니면 네, 이, 운명이던가 진짜 이 프로를 보는 중국 팬들도 아마 네. 그 시간에 네. 여기 잔뜩 진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중에 짱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반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你知道吗？刚刚和您骑着自行车在这个绿荫小道上的时候，我眼前就会浮现当时《爱在哈佛》里面你和金来源，然后你前我后的那种爱情的片段。啊，就特别特别的经典。2004年，金泰熙在《爱在哈佛》中出演一个美丽善良、坚持正义的留学生。 一面体味生活艰辛，也不忘学医救人的人生理想。剧中，他和金来源饰演一对情比金坚的学霸情侣，感情之路历经波折，却又至死不渝，感动了电视机前无数的观众。 尤其是他骑着自行车穿梭在哈佛校园中的美丽身影，成为校园剧中的经典场景之一。我不知道，就是骑车这个爱情戏，是你拍过爱情戏当中比较经典的片段了吗？ 어 사실 굉장히 오래전 드라마라서 네. 저도 2004년인가요? 10년 전이네. 에이, 不要说这个. 얼마 전이네. 예. 어, 그때 미국에서 이제 아, 네. 큰 공원에서 자전거를 가로질러 가는 풀샷을 예. 찍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신인이고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어서
네, 그냥 처음 스타트 지점은 이제 여기서 출발이라고 네. 알려주시니까 네. 출발을 했는데 끝나는 지점을 알려줬거든요. 네, 풀샷이다 보니까 너무 다 스텝들이 멀리 있어서 컷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 혼자 멀리 정말 그 공을 다 지나가지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네, 야, 너무 멀리 갔죠. 因为你在那个电视剧当中演的是一个学习特别好的学生，就是哈佛的学生。然后你也是出身首尔大，我不知道在您大学的时候有没有就是上演过一段真实的这么浪漫的爱情片段。哦， 글쎄요.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무 제 생각은 안 나지만. 근데 있었겠죠 뭐 이렇게 예쁜데. 없다고는 이상한 거야 이건. 근데 드라마는 확실히 드라마인 것 같아요. 현실. 은 그렇게까지 로맨틱하거나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그렇게까지 뭐 아니 저도 대학생을 했지만 에피소드가 많지 않아요. 아니 제가 대학생을 했잖아요 저도. 네. 근데 김태희 씨 같은 분이 만약에 캠퍼스 지나간다 네. 그러면은 그 남자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글쎄 막 아니, 그런 건 있었어요. 사실 가끔 이제 뭐 이제 수업 땡땡이도 치고 싶고 이제 대출을 친구한테 부탁을 하기도 가끔 예,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예, 제 친구가 저 대출 해줬다가 정말 대망신을 당했다고. 그렇지. 왜냐면은 제 김태희 예를 들어서,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김태희인데 김태희가 이제 어디 가고 대출했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얼굴이 알려져 있어. 我觉得金泰熙在上学的时候 就是首尔大的时候，一定会有特别特别特别多男生追你吧。 그렇지 않았어요. 네. 如果我是个男孩，我一定追他，因为太漂亮了。 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배가 출출하긴 해요. 배 안 고파요? 我为了见他饿了好长时间。 饿吗？ 아, 배 안 고프세요? 네, 저도 자전거 좀 탔더니 괜찮을 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제가 그래요? 한번 제안을 해보죠. 네. 같이 출발해가지고 반환점을 빨리 돌아오는 사람에게 늦게 돌아온 사람이 밥을 만들어주죠. 괜찮다. 어, 동의. 괜찮아요? 네. 이제 출발! Ready? Go! 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풍이 아니 무슨 여배우가 인정사정 없이 달려요. 아, 저 우아하게 가셔야지. 좀 봐줬는데. 그래요? 아, 어쨌거나 지드분만 요야 저 페이초치. 자, 어쨌거나 오늘 꼴등은 짱MC예요. 네. 어, 칭카. 꼴등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음식은 짱MC가 하는 걸로. 아, 근데요. 네. 제가 진짜 오늘 승패 상관없이 네. 네, 중국에서 이제 짱MC님도 오시고 네. 네. 김영수 씨를 위해서 네.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정말 간단한 뭐 요리라고도 할 수 없지만 네.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아, 경기로만 상관없이 천사다 천사. 가시죠. 我们现在呢是在一个韩国料理的教室。刚刚金泰熙答应我们，今天要给我们好好的招待我们一道韩国的料理。 굉장히 여기가 좀 전문적인 스튜디오라서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를 네.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퀴즈. 한류 여신 김태희는 과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재료가 준비된 게 뭐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식용유, 간장, 네. 그다음에 떡볶이.
떡볶이 떡? 네. 떡볶이 떡? 네. 맞아. 네, 떡볶이군요. 这是我对韩国美食最了解的一道，也是最喜欢吃的一道菜。 네. 아, 정말요? 진짜 떡볶이 좋아. 좀 매운데 드실 줄 아세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喜欢喜欢. 아, 좋아요. 不过我吃的都是辣炒年糕. 아. 근데 정말 간편하게. 네. 어, 후라이팬에 볶아서 이제 네. 기름으로만 하는 기름 떡볶이예요. 기름 떡볶이? 네. 普通的年糕在韩国人手中也可以做出百变花样，如辣炒年糕、芝士年糕、油炒年糕等。今天女神秀厨艺又会给大家带来怎样与众不同的风味呢？ 너무 간단하고 네. 맛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소개해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떡볶이 많이 먹긴 하는데 어떻게 네. 만드는지 잘 모르니까. 네, 네. 뭐 정말 간단해요 사실. 떡을 일단 떡볶이 떡을 준비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볶다가 네. 이거 넣으면 끝입니까? 네. 아, 이게 야, 되게 단순한. 복잡하게 색다르게 드시고 싶으면 네. 뭐 당근이나 양파, 파 이런 거 썰어서 또 어묵도 넣으시면 아,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네네. 자주 만들어 드십니까? 아, 네. 제가 그냥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 먹는 네, 걸 집에서.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날씬해요? 먹는 만큼 또 운동을 해서 칼로리 소모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平日你会经常做东西给你的家人吃吗? 제가 요리를 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작품 공백이 조금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집에서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 맛보여주면 다들 의외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所以炒年糕是你最擅长的一道料理吗? 사실 뭐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떡볶이 외에 뭐 원래는 뭘 더 잘하세요? 저 김밥도 쌀 줄 알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진짜 간단한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네. 다 아, 웬만하면 다 할 줄 아시는 거 해봤고 네. 최근에는 뭐 솥밥이나 리조또 같은 것도 조금 아. 네, 고난이도의 그런 것들도 네. 네, 도전해봤어요.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짱 MC 요리할 줄 압니까? 와. 不过这个程序我觉得还蛮简单的。啊，啊，不过这个程序我觉得还蛮简单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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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泡泡面. 라면. 우리랑 똑같네. 혼자 사는 사람 우리도 라면이 제일 편한 거. 한국이나 중국이나 좀 치게 뭐 있는 거 간단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네. 똑같네. 네. 그러니까. 那你的弟弟喜欢吃你做的料理吗? 네. 좋아요. 네,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이제 양 조절이 아직 좀 잘 안 돼서 너무 심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동생한테 이제 콜을 네. 하죠. 그러면 네. 바로 달려와서 맛있게 먹어줍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원 씨가 너무 착해. 얼굴에 그냥 착한 순둥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한 거니까 조금 맛이 없더라도 참고 먹지 않을. 그럼 이원 씨에게 김태희 씨는 어떤 누나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렸을 땐 제가 사실 동생을 좀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4살, 5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키도 크고 에? 좀 힘도 센 그런 우악스러운 네. 누나였군요. 네,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폭력적인 누나였던 것 같고 지금은 동생이 저를 좀 많이 네, 걱정하고 네, 좀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네. 그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네. 누나가 됐죠. 네. 김태희 씨 반대로 됐죠.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네.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네. 요리 요리하는 거 너무 신기하지. 요리를 봤고 지금 연기가 심상치 않은데 제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끄면 될 것 같고 색깔은 거의 탄 것 같은 느낌. 아니 이게 살짝 느낌이
이상한 반응도 수수와 맛이 있어요. 이거 남아 있는 건 안 넣나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을 네. 아 마지막 참기름 다 볶고 이게. 나서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뿌려주면 예. 참기름 향이 나서 거의 아시안 쯤도 호래 지금 비빔밥과 비슷한데요. 네 마지막에 기름 넣고 아 그러시구나. 좀 바로 네. 완성입니까? 네 다 완성. 뜨끈뜨끈할 때. 짱임 씨에게만 한번 먼저 시식할 수 있는 지금요? 기회를 좀 드리죠. 네, 하우? 제가 예. 먹여드릴게요. 네, 하나 주시죠. 우와, 와우. 허싱포 드세요. 자, 김태희 씨의 기름 떡볶이를 중국 MC로서는 최초로. 我要变得很精彩是而且呢我喜欢的口味一定是中国然后会喜欢的口味因为它非常不是那么辣然后又有点油煎的那种香然后呢最重要的是它没有烤得很焦然后只有一点点焦总之吃起来就是很香然后很好吃感谢你一定要尝一下因为 마지막 셰프 입장에서 한번 평소보다 잘 됐다 아니면은 더 잘 됐다 아니면 못 됐다 우리는 이제 평소에 아, 떨리네요. 제가 무슨 요리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한 거죠? 괜찮아요. 근데 조금 네. 네, 간장이 많이 들어간 약간 是我刚刚拌酱出了什么问题吗? 네, 간이 살짝 안 맞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 되게 솔직하시네요? 아니, 우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원래 이 맛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어, 맛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很开心和其他一起吃了一顿很好吃的韩国炒年糕的料理 所以 我要给你准备一个惊喜 정말요? 这是一个用你形象做的一个传统手工艺的剪纸画 너무 신기하다 저는 剪纸而成的 이게 판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종이를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서 어떻게 이렇게 제 얼굴이랑 똑같이 만들었죠? 希望你的美丽可以一直定格在画面上然后永远都那么漂亮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제가 진짜 의미 있는 거네. 네, 제 방에 네. 꼭 걸어둘게요.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본인의 네. 얼굴을 만들어서 가져온 건 처음입니다. 그화 싱스. 네. 이건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 너무 예. 네, 귀한 선물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像您的第一部作品，被中国观众就是熟知的一部作品是《天国的阶梯》。您在这个当中的角色是一个反面的角色哦，您就是当时选择这样一个角色作为您那个出道的一个作品，会不会觉得有些负担啊？ 이제 천국의 계단에서의 굉장히 권성우 씨 못된 악역이었는데 처음엔 좀 망설여졌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말 못돼 보이는 것조차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근데 뭐 사람들이 악역을 만든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뭐 진짜 못된 애로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나는 천성적으로 착하게 타고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나쁜 악역을 연기하느냐 그러니까요. 아무리 얘기하지 마 네, 저와 정반대의 역할을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在天国的阶梯中金泰熙饰演的天使面孔蛇蝎心肠的恶毒女二号韩有丽在剧中有丽用尽心机不择手段与其天使般的美丽外表形成了强烈的反差崔智友饰演的女一号御善良隐忍她饰演的女二号就与刁钻刻薄两件女神同日飙戏令人毫不过瘾정조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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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们被剧中悲伤爱情感动的同时，也记住了韩有丽这个人见人恨的角色。对于刚刚出道不久的金泰熙来说，出演这样的角色无疑是一个很大的挑战。在这部戏当中啊，我们就是对你最有印象就是这个。 就是眼神，然后特别是当时剧中韩有丽的妈妈，你就是你的大靠山出现的时候，你的眼神就会越发的凶狠，就是你现在还能够尝试出那种，사실 많이 창피해요. 사실 못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오버스러운 그런 표정들이 나와서 사실 지금은 되게 좀 창피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너무 보면 너무 선해 보이시거든요. 네. 여기서 악한 눈빛 한번 쏴줄 수 있나요? 너무 선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하게 있다가 악한 눈빛 하면 没有，不是正面，因为他剧中是侧面，是侧面，侧面了吗？就是不能正面，他一般都是这样，侧面，然后啊，연구 많이 했네.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짱엽 씨도 악역을 못 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악한 얘기 안 할까 이렇게 하다가 코에 물 줘. 봐봐. 근데 짱엽 씨도 너무 순하고 너무 본성이 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演不出来，我们都演不出来，我们演不了坏人。因为身材娇小、长相甜美，出演的剧种又大多为爱情剧，金泰熙一直试图摆脱花瓶的固有形象。 在2009年，他接拍了韩国首部谍战剧作《 Iris》。在剧中，他饰演了一名犯罪心理分析官。与以往不同的是，这并不是一个以貌制胜的角色。剧中，他不只要挑战纠结的内心戏，还要以身犯险。在剧中打戏的拍摄中，金泰熙坚持不用替身，达到完美的效果呈现。 当中呢有一个非常重要的戏份就是打戏，而且听说您都不请替身，都要自己亲自上。拍戏过程当中有受伤过吗？ 김소연 씨랑 열차 액션 씬 준비하면서 그때 일본에서 촬영을 했는데 따로 이제 뭐 액션 스쿨 이런 체육관이 없으니까 호텔 밑에 어떤 그런 빈 뭐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좁아서 벽에다가 이제 주먹을 잘못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합이 잘못 맞아서 김소연 씨 이제 손가락 이제 제 눈을 찌르면서 눈을 찔렀어요? 네, 좀 충혈이 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심하게 충혈이 돼서 조금 이제 지연이 되기도 하고 아니 그런 경우가 아무리 연기긴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면 눈을 확 찔렀어요. 그럼 내가 열받... 이렇게 격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할 틈도 없이 김선 씨가 너무 미안해 하셔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네, 김선 씨가 또 너무 착해서 진짜 거의 뭐 김선 씨가 우셨어요 정말 너무 미안해. 김선 씨가 또 네. 생김새는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네, 있으신데 오히려 좀 실제로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터프해 보이는 그런 네. 역 캐릭터도 하고 했는데 너무 没有想到，本来啊，感觉他是挺凶的那种形象。那么，除了您刚刚说的这个打戏之外，第二大的看点，作为观众来说，一定会讲到的就是砂糖吻戏。 想过吻戏有很多种，韩国的吻戏的，比如什么泡沫吻戏啊，但是没有想过砂糖，就是男主角李秉宪，然后含着砂糖，然后把糖给了您。我很想问的一个问题就是，您还知道那个糖是什么味道吗？当时。砂糖之吻有什么幕后趣闻？자 사탕 한번 주세요. 사탕 하나 주세요. 여기서 사탕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又是与哪位男星的合作最令金泰熙难忘？ 我很想知道女神的眼中最漂亮的女性形象是谁？童颜美女林秀晶将如何回应金秀贤的邀约？꼭 임수영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직 뭐 아무런 뭐 얘기들이 없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뜨겁고 좀 아름답고 뭐 그런 작품이 예. 带你看星星，精彩稍后回来。带你看星星，精彩继续。 作为观众来说，一定会讲到的就是砂糖吻戏。哎呦，됐냐？ 我们从来没有想过吻戏有很多种韩国的吻戏的，比如什么泡沫吻戏啊，但是没有想过砂糖，就是男主角李秉宪，然后含着砂糖，然后把糖给了您。我很想问的一个问题就是，您还知道那个糖是什么味道吗？当时，알다 이게 궁금하구나. 아 사탕이 무슨 맛인가? 이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냥 제안한 거예요. 네, 제안을 한 거고 아이디어를 그냥 본인의 경험을 본다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 아 다들 너무 좋다 그걸로 하자 해서 이제 사탕을 급하게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제 사탕이 알사탕이 커야지 입안에 들어갔을 때 뿔룩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재밌을 것 같아서 급하게 사탕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막대에 달린 그 사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를 잘라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막대가 사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자른 단면이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썼군요. 맛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맛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입안을 다치면 안 되니까 요걸 잘 피해야 되는데 네. 就是对于戏中本来没有的戏份，然后男演员主动的要求加这样的戏份，对于你要和他演对手戏的这个你自己来讲，会不会有些介意啊，或者是会不高兴？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전혀 안 들었어요? 네. 작품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네.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네,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씬 때문에 아이리스 하면 사탕 키스를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잖아요. 프로시다, 프로. 네. 자, 근데 중국 팬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예. 자, 사탕 한 번 주세요. 사탕 하나 주세요. 자, 사탕 한 번 주세요. 사탕 하나 주세요. 여기서 사탕 키스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여기서 사탕 키스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남자 배우는 그럼. 你再这样我会保护他的 여기 남자가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刚刚看和您合作演员呢，除了李秉宪之外，还有一位就是宋承宪，两位合作的 My Princess 我的公主，在这个当中，我感觉你们两位很像是欢喜冤家，有很多斗嘴啊，很可爱的吵架的小吵架的一个场面。不知道当时现场有没有发生一些好玩的、有趣的故事。 워낙 대사도 많고 네. 막 코믹한 장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꼽기가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예, 네, 근데 제가 하면서 되게 웃음을 참기 힘들었던 네. 한 씬은 제가 막 되게 아파서 길에서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송승헌 선배님이 저를 업고 이제 방에 와서 네. 침대에 이제 눕혀가지고 뭐 이제 옷도 이렇게 추스리고 이렇게 막 저를 이제 정리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씬인데 네. 송승헌 선배님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막 어쨌든 성인 여자를 이렇게 업고 네, 오는 게 되게 네. 힘드셨을 거고 아이고 깃털이죠 깃털 이제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저를 이제 침대에 눕혔는데 네, 네. 눕혀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니까 네네. 사실은 자세를 바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이렇게 저를 널브러져 던져 놓으셔가지고 네. 움직이지 못하고. 네. 아, 그런 장면들 자체가 네.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좀 웃긴. 네, 이걸 그런 상황. 이대로 있어야 하나. 我发现宋承宪好爱扔你哦，因为还有一个很有趣的镜头，就是他把你抱起来，然后到外面那个喷水池，嘣就把你给扔在水里了。 박상만이, 지금 저 노려는 거 아니죠? 저 잠 다 깼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진작 말씀하시지.
화면. 예. 그러니까. 요 NG 过吗?我觉得他扔了你几次啊,当时.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옷이 젖으면 다시 말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풀샷을 한 번에 오케이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한 번에 오케이. 풀샷은 그랬지만 또 뭐 타이트, 뭐 바스트 뭐 이렇게 여러 번 찍죠. 옷을 매번 갈아입고 튀지만 않으면 그냥 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사실 엉뚱한 상황 아닙니까? 태어나서 연못에 빠진 건 처음이잖아요. 아 일단 그때 겨울이었는데 세트장이 되게 추워요. 예. 예.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힘들었던 거 말고는 재밌었어요. 예. 송송 선배님이 힘드셨겠죠. 제가 의외로 무거워서. 그런 코믹 연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네, 너무나 있으시고. 하고 싶어요.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즐겁고, 네. 또, 뭐,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를 제가 워낙 좋아해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연기하면서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리얼한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고 싶어요. 知道吗?因为在中国观众,包括韩国的很多观众都把您奉为女神,我很想知道女神的眼中最漂亮的女性形象是谁? 없어요. 없어요. 제일 없구나! 아우 솔직해. 미란 여신이에요. 저도 没有啦. 所以现在的金泰熙对未来有什么自己的愿望吗? 좋은 작품으로 정말 더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고 작품 속에서 빛이 나는 그런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소원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팬들에게 한 말씀. 네, 给中国的观众打个招呼吧. 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가 출연한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국 배우분과 또 중국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중국 작품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장수웨이스 带你看星星. 오! 오케이!